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와, 여기 어딘지 아시죠? 처음처럼 애호가님, 여기 진짜 막 너무너무 예쁜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꽃 한번 담아 볼게요, 오늘이요. 원종 시클라멘인가 봐요. 여기 시클라멘 중에 원종이라 그래서 여기 가격이 또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지금. 너무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이렇게 한번 꽃을 한번 담아보고요. 그리고 세상에 이거 바람꽃인데요. 너무 멀어서 제가 담을 수가 없는데 멀리서라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또 가격이 또좀 거하더라고요. 이렇게. 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바람꽃 홍진주라고 하는 아이인데 요건 저번에도 영상에서 담아드렸는데 꽃이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원종 시클라멘입니다. 이야, 정말 예쁘네요. 꽃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토끼살입니다요. 요런 화분에 요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이야, 그것도 참 예쁘네요. 그리고 요것도 좀 보세요. 하하, 정말 예쁩니다. 여기도 보세요. 요렇게요. 그리고 앵초 좀 보세요. 전문가님들은 이렇게 키우신답니다. 앵초를. 요거는 삼색 앵초인가 봐요.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있고요. 앵초도요. 여기 전문가님들 키우시는 거 보시면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묵둥이에요, 묵둥이. 요런 식으로 키우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근상이 약간 이렇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키우죠. 짱짱하게 이파리가 이렇게 키우시고,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분갈이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그런데 근상이 요렇게 드러나도록 요렇게 해서 키우십니다. 저희가 키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키우시죠? 이런 식으로 키우고 계시네요. 요거는 메아바이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아, 이름이 브로디에 아쿠아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우, 참 예쁘네요. 브로디의 아쿠아리스. 지금 현재 꽃은 이렇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저번에 분갈이 해놨던 거, 요렇게 작은 분에 분갈이해온 천리향이 지금 이렇게 꽃이 다 폈습니다. 저는 졌는데, 여긴 아직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하우스가요. 난방을 하지 않는 하우스예요. 그래가지고서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봐도 알수 있죠. 꽃이 오래 가잖아요. 시원하게 이렇게 키우시면 꽃이 오래 갑니다요. 와, 매화 향연 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와, 진짜 부럽다 이거. 요거요, 매화 향연이라는 겁니다. 가격도 그합니다요. 여기 이렇게 딱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5만 원이죠? 와, 여기 한 포트에 그거보다 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노루귀 같아요.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색감이 요런 새, 요런 새, 또 요런 새, 요렇게 피고 있네요. 요런 노루귀들은 그냥 요렇게 크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요. 행인 화분인데요. 요게, 그거, 저기, 뭐야, 하, 납작한 거. 별가감이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요 행인 화분에 요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와, 요좀 멋지네요. 요렇게 연출을 해 놓으셨네요. 요렇게. 요 담주 화분이죠. 요렇게요. 행인에.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 뭐예요, 사장님, 이거 이거? 흰 호주매. 흰 호주매. 네. 가격은 이거랑 비슷해요? 이 네, 빨간 거의 거랑? 비슷해요. 아. 빨간 것이 제일 싼 편이죠, 원래는. 아, 요게 이제 좀 고가고요. 네. 아. 사장님 이게 또 왔다 갔다 바쁘신데 제가 이제 붙잡았네요. 그럼 요게 우리가 그 팔았던 거 그건가요? 아니, 엘레강스? 그건 틀리죠. 그건 이건 겹이었잖아. 이건 헛것이고. 아, 요걸 헛것이고. 아, 그때 사장님이 한거 그거는 겹이 또더 비싸요? 네. 조금 아, 그냥 조금. 이렇게 사장 이 맨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얀 거겹 이번에 또 올릴 건데 이제 예 그거랑 다 아, 준비돼 있어요. 요게요? 예. 아, 조금 요거 비싸. 좀 봐봐 사장님. 이거 나무 이거 굉장히 오래됐죠, 이 네. 정도면.
얼마나 돼야 돼, 이거? 그, 뭐, 기본 포트 걸 키우려면 몇년 키워야죠? 몇년 키워야 돼요? 예. 야, 요, 사장님 잘 만났어? 요거 뭐예요? 요거, 요거, 요거. 크로커스. 요게 크로커스예요? 네, 미니종. 아, 미니종이요? 네. 요거는 바람꽃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요거. 어떤 거야? 요거, 요거 노루기, 하얀 노루기. 거, 노루기? 예. 아, 백겹, 백당자라고 돼 있는데 수입이에요, 이거? 요게? 아우, 진짜 요거 어떻게 찍어야지 잘 나올까? 야, 요거는요, 사장님, 요거. 그것도 상록노루기. 요것도 수입이에요? 예. 야, 참, 정말, 진짜 노루개, 참. 요거 한번 봐요, 사장님. 요것도? 이름이 도환치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수입인데, 이게 보통 들어오면 어디, 뭐, 일본에서 들어온 그렇죠. 다 거예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아, 요런 게요? 몇년 전에 들어온 것들 다 가격이 비싸요, 이거? 이런 건 비싸죠. 이게요? 하, 정말, 진짜, 이걸. 비싼 거 지금 구경하시네 지금요. 아야, 요것도 저쪽에 백당자라는 거하고 비슷한데 얘는 다르네요. 이제 요 분홍이나 예. 요거나 비스듬하게 이제 겹이죠. 예, 겹인데. 걔는 이제 보면은 가운데 부분만 겹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 안에 여기 이제 가운데. 동백도 그러고 예. 당좌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있어. 당좌. 예, 요건 있어요. 하얀 거니까 백당좌. 아, 예, 그런 당좌픽이. 종류가 다 저렇게 꽃 받침 밑에 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뽀글뽀글 돼 있는 게 당좌예요, 다. 아, 요런 게 당좌예요? 예. 아, 박사님한테 들어야 돼요, 진짜. 요것도 참 특이하다, 사장님, 요거. 이제 펴봐야 돼. 요거 이제 요거. 가운데 부분하고 뚜껑이죠? 예, 가운데 부분이 요렇게 돼 있어요. 야, 참. 야, 미니가. 야, 요거 한번 보세요. 미니종 골든벨 수선화랍니다. 그런데 이분 진짜 깜찍하시다. 어머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한 척씩 이렇게 키우시네. 야, 참 정말. 아, 사장님 요런 것도 사장님 팔으셨어요 옛날에? 네. 요거요? 와, 참. 야, 요거 히어유예요. 히어유. 야, 저도 요거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저 이거 사장님 노지에서 지금 월동 중인데. 네. 월동 잘해요? 그렇죠. 야, 참. 이거 라켓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이거 얼어서 큰일 났네, 이거. 진짜 그렇죠. 이거 얼었어요. 이거 저번에도 얼었다 그랬는데. 꽃 한창 예쁘게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이거 뭘까, 이거? 미니 크로커스. 크로커스 미니종이요? 아, 이거 스노우드롭. 여기 얘도 피네, 사장님. 네. 이렇게 스노우드롭. 야, 예. 펴. 겹이네요, 이렇게. 아이고, 참. 이렇게 피었을 때는 진짜 깜찍해요. 아, 이거 보여달라 그랬는데 제가 깜짝 잊어먹었네. 이거, 시어리? 히어리. 지금 조금 더 있어야지 피지요. 조금 이제 따뜻해지면 금방 필 거예요. 아, 댓글에 하우스님 히어리 좀 보여주세요. 피지도 안 하고 있어요. 이래서 알았어요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먹었어요. 지금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 히어리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요. 저도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랍니다. 요것 좀 한번 보실래요? 소리아요. 자, 요것도 소리아예요. 요것도 소리아예요. 여기 지금 온도가 같은 장소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아는 분을 지금 분갈이 한게 아니라 분갈이를 해서 여기 이끼 낀거좀 보세요. 뭐 연수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화분은 이 화분보다 절반으로 작아요. 그런데 같은 온도에서 뿌리가 활착이 잘된 거는 같은 온도에서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건 분갈이를 해놔가지고 추워지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얘는. 이렇게 다 해서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죽었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겨울 분갈이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온도를 예. 맞춰줘야 그러니까 되는 겨울 거죠. 분갈이는 해도 되는데 그래서 봄에 많이 분갈이를 하는 이유가 그거고 겨울 분갈이를 해도 되는데 하게 됐을 경우는 항상 얼지 않아야 돼요. 온도를,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영하 4, 5도 떨어지는데
분갈이 안한 것은 살아 있고 분갈이 한 것은 죽었잖아요. 네네. 그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건드렸을 때 뿌리를 건드렸을 때는 얼면 안 되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주시고 분갈이를 하실 때 너무 급하지 않으면 봄에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네, 따뜻해지면. 네, 베란다가 뭐 따뜻하고 뭐 우리는 영하로 떨어질 일이 없다. 그런 데는 겨울에 해도 돼요. 네네네, 네네,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 온도를 5도 이상이나 8도 이상 항상 밤 온도를 맞춰줘야 된다고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앵초도 월동이 되는 앵초도 분갈이 해줘가지고 5도 이상 맞춰줘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추워지면 앵초도 그냥 맞아요. 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갈이 같은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실 때 분갈이하고 얼마나 온도가 중요한 것도 이렇게 그렇죠.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자, 요거는 필라투스 실버벨 수산화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야, 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 자, 요렇게 해갖고요. 오늘,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애호가님 작품 한번, 담아봤고요. 또 분갈이, 겨울에 분갈이 했을 때 온도 맞춰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요 소리알을 보시고도 알죠? 조금 천천히 하세요. 받아놨다가. 왜냐면은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택배를 받으신 다음에 한 열흘 이상 하셔서 온도도 잘 보시고 요렇게 해서 분갈이 하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삼색 앵초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여기는 저기가 좋아갖고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삼색 앵초가 이제 막 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월동하는 앵초들은요. 요거는 하우스에서 굉장히 빨리 지금 개화가 된 거예요. 삼색 앵초입니다. 자, 다육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